단순 연애요?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뭐 신호를 짜서 뇌를 팔을 조절해서 모든 음식을 주사로만 맞고. 뭐 설마 벌레 같은 거 먹진 않겠죠? 아무리 흉터가 없어도 그걸 먹어야 되나? 와꾸라띠까 빠스띠띠 한번 가볼까요? 야, 벌써 속이 안 좋아졌어요 진짜. 거짓말하죠. 물 좀 떠도 돼요? 일단 가장 어려운 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면. 쌍별 귀뚜라미라고 합니다. 너무 냄새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왜 시골 가면 별을 이제 배고 나고 볕집이라고 하죠. 집이 좀 비를 맞고 한 3일 정도 썩었다가 코를 딱 댔을 때 그 느낌 납니다. 과자 같지 않을까요? 도전. 대단한 용기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. 솔직히 8마리거든요? 몇 마리만 먹을게 솔직히. 아 8마리만 먹겠어. 솔직히 3마리만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먹어요? 진짜 먹습니다. 진짜 먹어요.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오후 간식은 곤충. 저지방 고단백 음식이죠. 그 맛은 어떨까요? 괜찮습니다. 맛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. 짭조름한 고소한 맛이에요. 근데 이게 씹을 때 뭔가 그 날개와 다리가 이렇게 이빨 사이에 갈려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게 너무. 비주얼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보세요, 지금 이 메뚜기의 다리 근육이 그대로 보여요. 한 마리 더 먹어볼까요? 머리. 머리에서 좀 약간 진한 향기가 나고요. 이제 뭐 끝부분, 이게 똥구멍이라고 해야 되나? 똥구멍? 괜찮습니다. 밀웜 약 300마리를 갈아 넣은 쉐이크인데요.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. 일단 향을 맡아보면요. 네, 오복 쉐이크 진짜 향 나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어? 진짜 오복 쉐이크인데요, 그냥? 이거 맛있습니다. 미숫가루인데 좀 입자가 좀 더 큰 느낌. 한 끼 식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양파 맛이라고 하네요. 이 시즈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. 롯데리아 양념감자 있죠? 양념감자 그 양파 맛. 우리 누에를 먹어보겠습니다. 딱 한 마리만 먹어볼게요. 보이시나요? 아! 녹차 향납니다, 녹차향. 얘가 뼈가 있네요, 뼈 가운데. 이거 못 먹겠어요. 잠깐만요. 아까 시즈닝에 절여있던 밀웜이 가장 괜찮았고, 이것도 아예 형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. 귀뚜라미는 되게 시각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맛은 그래도 괜찮았거든요. 근데 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뼈가 굵은 게 들어있어서 먹기가 되게 불편해요. 뇌가 가장 어려운 곤충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. 미래의 유서봐. 돈 많이 벌어서 식량이 비싸더라도 일반 식량 사 먹자. 벌레 말고. 메뚜기 귀뚜라미 다리 하나 꼈네요 여기.